네, 안녕하세요. 하은실 마리아 강사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까지 그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31번 6월 모의고사 31번까지 올렸고요. 지금 제가 올리려고 하는 거는 문법, 제가 지난번에 올리다가 좀 중단했던 관계대명사를 했었거든요. 관계대명사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이제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을 하면서 그 교재 없이 그냥 혼자 수업을 하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체계가 안 잡힌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교재를 나중에 이제 제가 그냥 거기서 교재를 전체 하는 게 아니라 교재 중요 좀 좋은 문장들을 골라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문장 조금 너무 문장이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교재 천인문이나 이런 좀 좋은 문장들을 사용해서 제가 문법을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당장은 제가 가르치던 학교에서 그 문법에 좀 많이 나왔던, 혹시 이걸 그 학교 학생들이 본다면 벌써 웃음이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하도 그 똑같은 말을 저 앵무새처럼 반복을 해가지고 기억을 할 거예요. 가정법이요, 가정법. 그래서 중학생들이 본다면은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때 가정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3학년 1학기 때 가정법 과거가 나오고, 3학년 2학기 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고, 혼합 가정법이 살짝 나오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혼합 가정법, 그리고 as if 가정법, IVC 가정법, without, but for 가정법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정법 제가 좀 가정법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왜 안 나오지? 가, 한자 또 써요. 가, 정, 법. 예, 가정법을 할게요. 이 가짜 한자라서 이게 거짓 가짜예요. 거짓 가짜. 거짓 가짜. 거짓 가짜. 그다음에 정할 정자. 이거는 뭐 화법할 때 말하는 법. 법. 그쵸? 그래서 가정법 영어로는 subjunctive mood예요. subjunctive mood 시작. subjunctive mood 시작. subjunctive mood 하면은 가정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짓으로 있지 않는 사실을 정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을 일어났던 것처럼 그랬더라면, 뭐 이렇게. 그래서 가정에서 말하는 걸 가정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는 거죠. 뭐예요? 반대. 그러니까 그 상황과 반대의 상황을 말할 때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가정법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정법은 딱두 가지만, 시제가 중요한데, 가정법 항상 뭐가 중요해요? 시제가 중요한데, 딱두 가지 시제만 정확히 알면 가정법은 거의 이제 그것만 왔다 갔다 적용을 하면 끝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법 과거가 나와요. 가정법 과거 외우셔. 이거는 가정법 과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는요, 가정법으로는 과거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가정법으로는 과거 시제고, 이게 이제 우리말로 직설법, 그러니까 원래 표현 직설법으로 바꾸면 현재가 돼요. 직설법 현재로 바꾸고, 현재 사실 아까 뭐라 그랬죠? 뭐뭐 했더라 뭐뭐 할 텐데, 사실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반대예요. 현재 반대. 직설법으로 뭐라고요? 현재 반대.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반대. 시작.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의 반대이다. 꼭 기억하시고, 일단 문형을 외워야 돼요. 가정법 과거. 자,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if 자, 지금 제가 하는 거 반복을 계속 할 텐데, 정말 계속 반복해서 따라하세요. 그러면 입에서 그냥 나오고 기억이 저절로 나니까. 자, 시작. if 주어 동사 과거, 주어 조과 동사 원형. 시작. if 주어 동사 과거, 주어 조과 동사 원형. 다시 한번. if 주어 동사 과거, 주어 조과 동사 원형. 시작. if 주어 동사 과거, 주어 조과 동사 원형. 다시. if 주어 동사 과거, 주어 조과 동사 원형. 이때 조과가 뭐냐고 꼭 물어보거든요. 조동사 과거예요. 조과가 뭐라고요? 조동사 과거. 그리고 특히 가정법 과거는 동사 과거를 쓰면 되는데, 비동사는 was를 쓰면 안 돼요. 비동사는 뭘 쓴다고요? were. 비동사는 뭘 써요? were. 그래서 I were, he were, she were예요. it were예요. were. was 쓰면 틀려요. 근데 미국인들 말할 때 구어체로는 뭐 I was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틀린 문법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에 I was, if I was 하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토익 시험 그래도 이렇게 가끔 나와요. was 나오면 틀린 걸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were 외우시면 맞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 If 주어 동사 과거, 주어 조가 동사 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예요. 뭐라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 뭐라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시작. If 주어 동사 과거, 주어 조가 동사 원형. 비동사는 월밖에 안 된다. 그럼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좀 돈이 충분히 있었더라면, 내가 부자였더라면 그 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벤츠, 아우디. 내가 부자였더라면 그 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벤츠 사요? 못 써요. 나중에 우리 아들 사준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if 주어 동사 과거 말해놓고 나니까 쑥스러워서. 그래서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만약 부자라면, 부자 영어로 뭐예요? rich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if 내가, if 주어 나니까 I. 동사는 was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라고요? were. If I were 부자, rich. 그 다음에 나는 그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핀이죠. 핀인데 과거니까 뭐 쓰면 돼요? could. 그래서 주어 조과 I could 동사 원형 by that car가 되겠죠. 자, 즐거웁시다. 시작. If I were rich, I could buy that car. 내가 부자라면 그 차를 살 텐데. 그래서 봅시다. 시작. If 주어 동사가 was 말고 were, 주어 조가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뭐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이 가정법이에요. 그쵸? 부자라면 살 텐데. 부자야 아니에요. 직접법을 바꿔봅시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를 살 수가 없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As since because. 시작. As since because. 시작. As since because. 때문에. 때문에.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내가. 그래서 as I.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뭐의 반대? 현재 반대. 그거 뭐예요? am not. 뭐라고요? am not. as I am not. 뭐예요? 현재 반대. am not rich. 차를 못 사요?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살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다. can not. can not buy that car. 뭐예요? can not. 현재 반대. 그래서 다시 한번. If I were rich, I could buy that car. If 주어 동사 과거, 주어 조가 동사 원형. 뭐에 반대?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반대. 그래서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를 살 수 없다. I am not rich, I cannot. 뭐예요? 현재 반대, 현재 반대. 부자가 아니니까 그 차를 살 수 없다. 가정법 과거예요. 알겠죠? 요거를 끝나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잘 들으세요. 요거는 조금 살짝 이게 모의고사니까 이제 지문에 자주 나오는 건데 뭐냐면요. 요거 이제 가정법 문장 if 시작. If I were rich, I could buy that. 이 문장에서 뭘 생략할 수 있어요? 뭘 생략할 수 있다고요? this. 뭘 생략해요?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if를 생략하면 그냥 I were rich, I could buy that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생략했다는 표시를 내주기 위해서 주어 동사를 순서를 바꿔요. 도치시켜요. 순서를 바꿔 도치시켜요. 그러면 I were가 아니고 I하고 were를 순서를 바꿔요. 해봅시다. 시작. Were I rich. 시작. Were I rich, I could buy that car.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해도 if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작년 모의고사 시험 문제 보니까 어떻게 쓰냐면 우리말로도 그 차를 살 수 있을 돈만 있으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조건절과 요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I could buy that car. 그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이거부터 시작. 그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I could buy that car. 돈만 있으면 이게 뒤로 가는데 if를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순서 바꿔야죠? Were I rich. 시작. Were I rich. 시작. Were I rich. 그래서 꼭 요거 순서 바꿔서 시작. I could buy that car. Were I rich. 이렇게 해서 이게 지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정법 과거였고 주어 동사 조치됐고 if 생략하고 그리고 또 요 조건절이 뒤로 갔던 문장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기억 잘 모르시겠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 가정법 과거. 또 하나 나왔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할게요.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는 시작. If 주어 동사 과거, 주어 조가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어제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were 밖에 안 된다.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자, 가족법 가을에는 과거 사실에 반대. 뭐라고요? 과거 사실에 반대.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항상 느끼는 과거 사실에 반대인데, 아, 내가 요번에 중간고사 때 공부를 찍 영어 공부 조금만 했으면은, 아, 그 시험 100점 맞았을 때 통과를 했으면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번에 또 안 해요. 맨날 똑같아요. 그 루틴이라 그랬죠, 지난번에는. 어쨌든 그래서, 자, 일단은 외워봅시다. 가정부 과거 완료의 운영. 자, 다 같이 제가 먼저 할게요. If 주어 과거 완료니까 head pp 시작. If 주어 head pp 주어 조가 have pp 시작. If 주어 head pp 주어 조가 have pp 시작. If 주어 head pp 주어 조가 have pp 시작. If 주어 head pp 주어 조가 have pp pp 시작. If 주어 had pp 주어 조가 have pp 조가는 당연히 조동사 과거라고 했죠. 그럼 아까 이제 또 예문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시험에 패스 통과했을 텐데 폭 떨어졌어요. 슬픈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시험에 통과했어요. 열심히 했어 안 했어요? 안 해서 통과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쵸? 그거 현 과거 사실에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if 내가 I 주어 헤드피피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까고요. study hard죠? 근데 헤드피피니까 뭐예요? if I had studied hard 시작. if I had studied hard if I had studied had pp hard 열심히 했더라면 나는 시험에 통과했어 패스했을 텐데 못했죠. I 그 다음에 조동사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could 조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have passed 뭐라고요? have passed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그래서 다시 볼게요. 시작. if 주어 had pp 주어 조가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뭐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시험에 통과했었을 텐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통과 못해 똑 떨어졌어요. 이제 그 직설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s since because as since because as since because as since because 누가 공부를 안 했죠? 내가 안 했죠. 그래서 아이.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에 반대? 과거에 반대니까 do not이에요? did not이에요? 과거 did not 그쵸? as I did not 뭘 안 했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study hard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시험에 패스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I 할 수 없었다. could not 했나 말고 과거니까 could not I could not 뭘 못했어요? 패스를 못했어요. could not pass the test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다 같이 봅시다. 시작. as I did not 뭐에 반대? did not 과거에 반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I could not pass the test could not 할 수 없었다. 과거의 반대, 과거의 반대. 가정법 뭐라고요? 과거 완료. 자, 다 같이 외웁시다. if 주어 시작. if 주어 had pp 주어 조가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에 반대. 그래서 if I 다시 읽어봐요. 시작. if I had studied hard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열심히 했더라면 통과했을 텐데 열심히 했다? 안 했다? 통과했다? 못했다? 못했다. 과거의 반대. 그래서 as I did not 과거 반대 study hard I could not 과거의 반대 pass the test 이게 가정법 과거요. 또 그냥 놔두면 재미없어요. if를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if를 생략하면 I하고 head 순서를 바꾸라고 했죠. 바꿔봅시다. 시작 had I studied hard 시작 had I studied hard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